예, 3일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우리 듣구듣구 강듣구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듣구듣구 강듣구 새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듣구듣구라고 하냐면요. 듣구입니다 하시기 때문에. 예, 듣구입니다. 예. 근데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예, 옛날부터 듣구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친숙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겸양도 되고요. 아. 예, 그리고 전 소통하는데 편하잖아요. 듣구입니다. 예. 예. 자, 강듣구 의원님 나오셨고요. 자, 뭐 무슨 얘기 할지는 여러분들 뻔히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분이다라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전 경기도의 의장 지내신 분입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이시고요. 예. 강듣구 의원님,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최일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시는 분 여러분들 화면 상단에 농협 301-2024-2028- 아 어떻게 그 계좌번호에 올해 연도가 들어가 있네요. 2024-2028-41. 아, 오. 우리 그 보좌진 중에서 한 분이 24년도에 꼭 당선돼서 제 역할을 해라, 시대적 소임을 다 하라, 뭐 그런 입장에서 계좌번호를 이사 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해라 뭐 이런 거네요. 야, 훌륭하신 분들이네. 저게 우리가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 자, 윤석열 탄핵 등 관련한 이야기하기 전에 강듣구 의원도 열심히 국정감사도 하시고 우정활동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이제 강듣구 의원 앞에 탄핵이라고만 인식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 난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다. 이거 몇 가지만 짧게 맛만 보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은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대 정신에 복무하라. 하나는 상임위를 통해서 국정 현안 포함해서 정책적 나름대로 이슈를 잘 만들어내라. 세 번째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내라. 뭐 이런 입장에서 저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국감을 하면서 저는 큰 틀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포함해서 노동자의 권리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틀의 방향을 갖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강듣구 의원 단독이 하나 있었어요. 김건희가 폴리텍 대학 임용 당시에 그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임용 당시에 허위 이력서 제출 의혹이 있었다라고 이것이 폭로가 됐는데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그 법사위를 규탄했지만 법사위에 눌려가지고 다른 상임위 뉴스가 안 나와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저게 지금 이게 2006년도에 산업 겸임 교원 심사 결과라는 게 있었고요. 저 회의록을 보면 지원자 A씨는 최종 점수가 82.28입니다. 근데 김명신 당시 김건희 씨는 70.00인데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표 한번 봐봐요. 김건희 폴리텍 산학 겸임 교원 지원 시 평가 기준과 결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 평가 기준인데 김명신이 지금 뭐 제출하고 이런 그 수행 프로젝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맨 밑에 보면은 평가 결과에 40점, 30점, 0점, 아까 7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명장 10점, 뭐 국제올림픽 입상 6점, 아까 그 다른 교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임용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하나 더 하면 허위 경력까지 포함돼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죠. 예, 허위 경력이 없었으면, 허위 경력이 산정이 안 됐으면 당연히 열리면 떨어지는 거죠. 그 허위 경력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게임협회가 있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그 근무했었다라는 허위 이력을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경력으로 인정해갖고 40점이 된 거죠. 지금 화면에 이런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예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맞습니다. 조직을 예. 그 앞에서부터 근무했다고 이 허위 이력을 만들어갖고 예. 이걸로 교훈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누가 봐도 예. 당연히 이거는 그야말로 허위 이력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거는 그 내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 허위 이력이 그 당시에는 그냥 폐쇄가 된 거죠. 그래서 산학 겸임 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건희 씨가 대선 경선 즈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파다 보니까 이건 거의 까도 계속 나오는 약간 양파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어떻게 허위 경력으로 대학 교수가 되고 허위 경력으로 교수가 되면 그것이 또 경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경력이 다음에 국민대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 서류로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한 사례가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용이 취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과거가 아니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맞죠, 현재 맞죠, 진행형이다라는 맞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국감에서 교육위에서 숙명여대권 포함해서 학위 논문 포함해서 사실은 밝혀져야 될 그리고 이미 뭐 99%까지 밝혀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계속 막으려고 그러고 한쪽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무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인 본인의 아내를 마치 예를면 괴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답답한 한 거죠. 오늘 진정한 사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 뭐 이런 것 속에서 맞죠. 예,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거 보고 그거 따로 하세요. 시간 예. 있어요. 야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 국정감사의 그 우리 이제 성과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라서 야, 감사합니다. 그 윤석열 올리면은 저런 허위 경력은 자기 부인이 순진해서. 아 부인이 순진해서 자 이런 게 하나 나왔었고요. 하나 뭐 저는 이제 그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강득구 의원의 가치 같은 건데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월 최저 임금의 40% 이상을 지원하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청년수당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교통비만 주는 수준? 예, 예. 근데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확대해서 1년간 지급해 그 사이에 직장 구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요새는 구직활동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좀 길어졌고요. 아. 제가 알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때 해갖고 50만 원씩 6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법으로 좋은 사례로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12개월로 그리고 최저임금 40% 따지면 한 8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감 있게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번에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통과는 언제 됩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우리 당 상임위 간사 그리고 또 위원장과 얘기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설득시킬 예정입니다. 야, 참 제가 어려웠을 때 생각이 불했던 날이에요. 뭐 예를 들면 몇만 원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다면은 난 죽는 청년들은 없어질 거라고. 아,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한테는 절실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감 있게 청년들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예. 그것이 길게 보면 저는 뭐 출산 정책과도 연결되고 길게 보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과도 연결되고요. 길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한 나름대로 좀 정책적 고민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것이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고민해야 되죠. 지금 현재. 뭐 대통령 부인이 순진하네 만에 악마와 하네 만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강득구원 하면 윤석열과 제일 최전선에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체 오늘 기자회견의 헤드라인 몇 개만 보여드리고요. 윤석열 명태균 의혹에 사과 못해. 어쨌건 더 조심할게. 왜 사과 못할 정도 사건인데 왜 더 조심을 합니까? 다음. 영부인 조언이 국정농단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국정농단 아니라 이런 이야기죠. 안 해도 억울할 텐데 사과 많이 하라더라. 기자회견 한번 가서 사과 많이 해라더라. 이런 거예요. 뭐 더 이야기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 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못 보셨더라고요. 다른 못 봤고요. 일부 봤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악마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객관적 팩트 갖고 얘기하는 분들을 악마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은데 저는 그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그러니까 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80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건 프레임 전환이 안 돼요. 지금 윤석열 씨가 해야 될 일은 지지율 하락을 막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방향성으로 저는 갔다고 보기는 해요. 자기 아직도 남아있는 십몇 퍼센트 사람들한테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기분 나쁘시다면 사과할게요.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80%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과조차도 사실 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사과할게가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기자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 안 하신다 이 얘기를 지적했을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사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일일이 어떻게 다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해명을 하냐 얘기했지만 정반대로 말하면 그런 정도로 복잡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2시간 넘는 기자회견 동안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사과도 아니었을 수 있어요. 김건희 특검이죠. 특검 받겠다고 했으면 나머지 메시지는 다 살았다고 봐요. 저도 저는 약간 좀 입장이 다른데요. 네. 뭐 조중동 포함해서 소위 보수 언론조차도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부분은 보수 언론에서는 안 했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특검 수용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국정 기조의 변화와 그리고 민생 챙기겠다. 뭐 이런 것만 얘기했어도 저는 평가가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 어떤 얘기도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인 비호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의혹과 관련된 자기 합리화 그리고 여전히 예를 들면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변화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선택적 정의 그리고 검찰총장의 모습 뭐 이런 모습에서 조금도 진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이것이 결국 윤석열 탄핵 으로 가는 좀 더 역할을 해준 그런 또 명분을 만들어준 그런 하나의 또 뭐 계기가 맞죠.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에 휘발유 끼얹어 준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이미 국민들의 마음의 분노는 뭐 지난 그 토요일 날 집회에서 확인됐지만 아마 이번 주 토요일도 그런 마음들이 더 모여서. 그 우리 윤석열 기자회견을 통해서 느낀 것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들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뭐 않고 있냐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 우리가 보셨습니다. 박근혜의 사과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사과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자면 지은 죄는 대통령이 내려와야 될 정도의 죄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지지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죄가 없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절대 대세의 국민들은 왜 저렇게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지지율이라도 이를테면 윤석열 부정평가가 만약에 한 70이 된다고 치면 그런데 그 70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냥 못한다가 더 못한다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갖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굳이 말하면 윤석열 탄핵 집회 같은데 더 나오게 되는 요소로 작동하는 휘발유를 부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주에 한 30만 모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주도 민주당 단독 집회가 있어요. 6시 반에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야당들도 연합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지난주에 그 서울역 그때 가셔갖고 저랑 만나셨잖아요. 예. 그때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좀 벅차지 않으셨어요? 당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볼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주최한 집회지만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 못지않게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셨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에서 그 얘기를 할 때 탄핵 관련된 얘기는 뭐 일치 안 했지만 우리 그 현장에 있는 대다수의 당원들과 시민들은 탄핵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다 탄핵하자 이런 결의들이 엿보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70%라고 하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 강도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국면이 시작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탄핵 전문가께서. 탄핵 전문가. 예. 저번에 그 탄핵의 밤? 탄핵의 밤이요. 그때 강덕구원 때문에 잠깐 논란이 있긴 했어요. 저거 어떻게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건 단체 행사를 저 대거 안 해줄 수가 있냐 해가지고 강덕구원 저 관련한 뉴스를 낼 때 JTBC가 화면 출처를 새 날로 썼던 뭔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덕구원이 한 발짝도 안 물러섰는데 지금 뭐 현재 그때 유야무야 돼버렸죠 지금 저 이야기는. 예,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열리면 우리 탄핵 모임에서 탄핵 행동에서 저에게 다시 장소 대관을 요청한다면 저는 뭐 앞장서서 제 이름으로 대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할 용이 있냐. 저는 국민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사과의 방향은 다릅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제가 윤석열 정권을 막지 못한 것,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원죄를 사과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탄핵의 큰 틀에서 강덕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탄핵이라는 큰 틀의 방향 속에서 강덕구 포함해서 저는 촛불행동 포함해서 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주어진 역할들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입장 속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다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맞나 하는데 강덕구 의원께서는 촛불 집회도 자주 나오셔서 연설도 하시고 그러는데 꽤 오래 되셨어요 지금. 예, 오래 됐죠. 그게 국민들 목소리를 담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에 무슨 뭐 있는 일정을 막 강덕구 의원 백으로 막 없애버리고 야 촛불 행동 뭐 밤 행사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럼요, 예. 국민의 목소리를 그럼요, 예. 전달한 행사를 대관해 줬다고 하지만 그거 논란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났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적법한 절차고 하등의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국회는 그야말로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진보의 목소리 보수의 목소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뭐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그 허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강덕구를 제명하라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좀 저도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 강덕구의 용기 있는 행동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강두권이가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저는 그런 목소리를 가슴속에 새기고요. 그리고 예. 역사를 두려워하고 시민만을 두려워하고 제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요. 예. 듣고 예. 강듣고요. 예. 맞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민심과 멀어지지 않고 사실은 뭐 이제 막 저쪽에서는 이제 뭐 강성 국회의원들과 뭐 지도부가 뭐 마치 생각이 다르기라도 한 것처럼 막 갈라치기 하는데 큰 결에서 내 위치에 따라서 선봉에 서는 사람은 서고 마지막 결정할 사람들은 좀 신중해지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방향성은 똑같아요. 속도의 차이일 뿐. 결국 우리는 만납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탄핵이냐 개헌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어제는 민영배 의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영배 의원이 많이 바뀌셨더라고. 그러니까 탄핵 쪽에 계시던 분인데 내 생각에는 임기단추 개헌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종류의 멘탈, 그러니까 멘트를 해주셨고요. 13일 날 일단은 먼저 탄핵 연대가 출범을 한다고 하네요. 13일 날. 예예. 그때 지금 강덕구 의원도 저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제안을 하고 처음 시작을 했죠. 아, 그 13일 날 공식 출범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거죠. 지금 그럼 그 이후에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김준혁 의원이 실무 담당을 하고 있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3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인 숫자는 지금 현재까지 계속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임기단축 개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예.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네요. 예, 저는 지금은 특검하고요. 특검 통해서 진상규명하고 그리고 특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국민의 요구 시대 요구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재밌다.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사면시켜주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적어도 지금은 김건희 윤석열 제대로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이 정권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리고 결국 저는 탄핵을 통해서 국민의 요구 시대 요구를 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저는 시대적 복무 시대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단축 개헌에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반대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치열한 토론을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잠깐만요. 저기 표 한번 보여줘봐요. 저분들하고 싸우셨어요? 지금 강두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 참여주요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강두크 문정복 민영배 박수현 복희왕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조국혁 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호 사회민주당 한창민인데 여기 보면 문정복 의원 민영배 의원 황운하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 연대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저분들하고 지금 저는 토론을 할 용의도 있고요. 저는 제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시대적 요구가 탄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민영배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하는 것보다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였어요. 어차피 200석은 다 똑같이 필요하지만. 근데 그거는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고민하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는 임기단축 개헌 차라리 대통령 하야 해라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이런 토론들 속에 결국 윤석열이 내려오는 건 기정사실화되는 토론이에요. 아니 아주 중요한 단서 어느 쪽이든 간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네, 오늘인가 충남대학교 그 교수 협의회에서 네. 윤석열 그 하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다른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하야 지금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저는 아주 무서운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과 전 그 거리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탄핵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윤석열 지지율이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20% 아래까지 간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동훈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은 윤석열이 특검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탄핵을 좀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를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존중.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 무혐의로 털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난 특검 못 받아. 그러니까 저는 저의 오늘 마지노선은 그런 거였어요. 사과고 말고를 떠나서. 특검 받겠습니다 했다면 저는 윤석열 지지율이 더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아, 그럼요. 예. 오늘의 핵심은 특검이었죠. 예. 지금의 기준이 이제 갤럽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일 갤럽이 얼마나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과 그 일주일 사이 여론에 그 다음 주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할 건데 이미 저는 윤석열 지지율 갤럽 기준 19% 뭐 18% 이렇게 나오는 기준이 있어서 윤석열이 그거를 더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는 기자회견을 택도 미치지 못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급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맥시멈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은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치였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그때 위원까지 집어넣고 그럼 자기가 특검했을 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수사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특검했을 때 제가 알기에는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예. 자. 어쨌건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합시다. 표를 만들 거야. 탄핵파 강두구 맨 앞에. 예, 탄핵파 1번 강두구입니다. 예. 가라사 순으로도 맨 앞에. 예, 예, 예. 강두구. 예. 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43만 명이 윤석열 탄핵 서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죠. 예. 예. 그것이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었던 143만 명 정도가 실제로 촛불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은 그날로 끝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특히 젊은 분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저희들 80년대만 하더라도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 그리고 나가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더 대중화된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143만 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 의사 표현을 밝히고 실제로 거리로 나오는 순간 그리고 전 지지율 20%가 공론화가 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순간 그 접점이 저는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알리는 저는 마지막 이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순간 그 속도가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은 그리고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집회는 몇 개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탄핵 관련된 집회는 한 1년 3, 4개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탄핵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지치고 피로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집이 좀 더 높아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43만이 거리로 나오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정치권에 그것이 예를 들면 사법부에 어떤 형태로 저는 그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다 시작될 맞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고민이 한동훈도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정리 안 했잖아요. 그거는 좀 본격적으로 한동훈 개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해야 거기에 마땅한 대처가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오죽했으면 어제 우리가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한번 하면은 지지율 30%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통령 포함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국민들 눈높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수준이 안 맞습니다. 더 낮은 자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더 기분 나쁜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복지를 어떻게 하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막 전쟁 내겠다고 덤비는 거고 난 외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김건희 문제는 저는 오히려 그냥 뭐 디폴트 값이지 저는 김건희 문제가 아니라 민생, 외교, 남북관계 이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 이사단이 생긴 거예요. 다 좋은데 김건희 문제가 있으면서 국민들이 그걸 문제 삼아갖고 지지율을 17%까지 떨어뜨리겠습니까? 내 삶의 본질이 지금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그렇지만 어저께 전 성태윤 실장인가요? 대통령실에 있는 뭐 주요 그 대통령실의 간부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대정부 질문 받을 때 모습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의 그 주요 핵심 자리에 있는 분들 보면 전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식과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 결국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들을 결국 좀 여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웨이 그리고 그 언제든지 지지율은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우리 소위 말하는 용산의 실장 포함해서 수석비서관이라든지 주요 간부들의 인식 뭐 이런 인식들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맞죠, 합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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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판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입장에서 이미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헤어질 결심하는 사람이 야 내 존재산 다한테 너한테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말 대꾸 안 할게. 뭐 이런 정도의 뭔가 충격적인 게 아니면 어떤 걸 던져도 야 뭐 그래도 약속 앞으로 조심할게.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미안하다고 이야기할게. 이런 정도로는 그 도도한 물결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혀 긴장감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음주 운전으로 그 강기영 예, 행정관이 다시 복귀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내부의 도덕성 포함해서 심각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좀 있으면 대통령이 또 외유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좀 답답합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그런 것도 다 예를 들면 야당이 뭐 국민 뭐 동행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국회가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 국회 안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당연한 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현안들이 풀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답함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 본관 앞에서 그 비상행동인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때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28일 정도에 일대 결전이 벌어지겠네요. 그때 아마 민주당이 뭘 해야 될지 스탠스를 정하는 날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는데 마지막은 안철수 의원은 공식적으로 열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기권이 투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이 이번에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이번에 저는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전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한통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뭐 거리로 더 나갈 수밖에 없고요. 더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같이 못해야 된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좀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11월 9일 토요일 6시 30분 행동하는 양심들이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력을 가득 메워주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죠. 진짜 애국은 새날 방송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것도 우리 거리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봄을 만든 것도 거리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6.29 선언을 받아낸 것도 거리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거리의 시민이었습니다. 때로는 거리의 시민들이 성공한 경우도 있었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잉태하는 하나의 힘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내용처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했던 모든 분들 포함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 거리에서 힘을 모아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야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으고 합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의 그 높은 척으로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놈의 정권. 어우 정말 힘드네요. 대략. 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셔야죠. 언제 정도면 끝날 것 같다. 그 어떤 투쟁의 대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개월만 기다리시라 뭐 이런 정도는. 저는 내년 3, 4월, 4월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끝난다. 예, 예. 믿겠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도 안 남았어요. 네, 마지막은 국민 여러분들이 더 함께 주시면 더 빨리 올 수도 맞죠, 있고요. 맞죠, 맞죠. 마지막은 그 국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저희 같은 정치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몸을 던지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을 대신해서 맨 앞에서 앞장서서 지금까지 2년 반 넘게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던 대표적 1인 듣구 강듣구 여러분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올해 총선이 있어 그래가지고 후원금 반도 안 잤을 거예요. 농협 301-2024-4241 그 실제로 국민들 목소리 맨 앞에서 했던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그중에 맨 앞에 있는 가나다 순으로도 맨 앞에 있는 강덕구 의원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30초 동안 저 작별 인사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날에 지금 출연하는 이 순간에도 강덕구가 역사적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0만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더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민주당이 다시 한번 결기를 모으고 그리고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대정신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강덕구 보면 새날 강덕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야, 브라보. 자, 인포레이터 아니
꾸릉꾸릉님 감사드리고요. 인포레이터 신귤 아레스님께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 빠르긴 하겠지만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여당과 야당 내 요시제의 세력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요소만을 가지고 개헌하도록 놔두지 않고 내각제 요소를 집어넣어 발악할 가능성도 있죠. 이 모든 걸 다 대비해야 되겠고요. 재미있는 이상재님, 무직 윤석열, 김건희 탄핵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성진님, 포나님 투표 한번 붙여주세요. 탄핵 5월 개헌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쪽 저쪽 국회의원들 다 지금 한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론이 무르익으면 투표를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그 투표 잘못하면은 아니 보통 투표하면 10만 명 이상의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했는데 어제 민영배 의원이 좀 많이 설득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의 투표는 개헌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보다 한 100배 큰 게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거든요. 예, 예. 그거 한 조만간 붙여볼 생각인데 듣고 보니까 또 강두구한테 설득이 되네. 그런데 다시 한번 강두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특검과 탄핵에 집중할 때죠.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적어도 시대의 요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정리를 하면 그야말로 뭐 친일 세력 제대로 청산 못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새날 독자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탄핵 특검 여기에 힘을 모아 주셔야지 새날 구독자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제 생각입니다. 역시 선명하세요. 그러니까 선명해야죠. 아닙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얍. 고생하셨고요. 자, 민주당 집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커집니다. 연합 집회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00만 명 나오시면 정권은 끝나는 거죠, 사실은. 여론조사보다 중요한 거. 자, 고생하셨고요. 의원님은 또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저도 제 와이프도 그리고 예. 또 제 아이들도 함께 갈 겁니다. 예. 함께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